그 첫 번째 가게.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. 뚜껑 열지 마세요. 뚜껑 오픈 금지. 엄격하네. 근데 이 손님 무심결에 뚜껑 한번 열었다가 뒷문에서 1차 제지, 문 앞에서 2차 제지, 주방까지 쓰리 콤보. 안녕하세요. 됐어요. 저희가 뚜껑 열었더니 끌어도 네. 열지 마세요. 뚜껑 만지면 혼나잖아요. 잘하는구먼. 미리 열면 혼난다고 하셨는데 네. 무슨 말씀이에요? 아니 이게 뚜껑을 그냥 막 이건 아니고 열으면 네. 맛이 변하기 때문에 절대 건들면 안 돼요. 네. 저도 할머니한테 혼났는데. 아 그래요? 딱 두 번만 열어야 돼요. 아니 그럼 그 딱 두 번이 대체 언제예요? 한 번은 이제 그 뚜껑을 보면은 저희가 알거든요. 가장자리가 좀 빨갛게 네. 예, 올라오면은 네. 그때 이제 찌개가 끄는 거예요. 네. 그때 한번 열어서 저어드리고 네. 그다음에 다시 닫아서 이제 확 한번 열기를 예, 한번 싹 끓여서 다시 한번 열어서 열면은 공기가 다 빠져나가거든요. 그래서 맛을 위해서 뚜껑을 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. 맛의 비밀 하나. 최상의 맛을 위해 뚜껑은 딱 두 번만 연다. 그렇다면 다른 가게엔 어떤 맛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? 다짜고짜 지하로 내려가는 사장님. 여기 뭐가 있을까? 지하가 차가운 거예요. 이게 김치야 이게. 여기 있는 게 다 김치예요? 응, 요 속에 있는 게 차가운 김치지. 이렇게. 왜 찌개 김치? 이렇게. 이건 얼마나 된 김치예요? 작년에 11월 달에 된 김치. 딱 1년 묵었구만. 그러면 그 부대찌개에 넣는 김치는 다 묵은지는 모르고 그럼요. 묵은지야 되고 젓갈은 피하고 네. 양념은 다 넣어요. 다른 양념은 다 넣대. 젓갈만 안 넣어. 아 젓갈만 네. 안 넣고. 예, 예. 맛의 비밀 2. 직접 담고 저온 창고에서 1년 이상 숙성시킨 김치를 사용한다. 이거는 이제 짠지. 짠지? 예, 무 절거 놓은 거. 이게 짠지예요? 예. 짠무 물을 제일 옛날에는 짠지, 물을 소금에 짜게 절여서 묵혀두고 먹는 김치를 일컫는다. 기본 반찬으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짠지라는데. 이거를 이제 몇 번 식어서 약간 식초 좀 넣고 새콤 달콤하게 이렇게 하면은 아주 이게 이제 제맛이. 맛의 비밀 3. 개운한 뒷맛을 위해 직접 절인 짠지 제공. 캐면 캘수록 나오는 맛의 비밀. 고기 뜨는 것도 다 똑같고 여기 이 골목은 딴 것. 우리 집은 보리고추장 이게 이거야. 그렇게 최고라는 고추장 찾아서 옥상으로 향하는 1번 카메라. 야 여기 있는 장독들만 봐도 뭔가 남달라 보이기는 하다. 이게 바로 3년 묵은 고추장 맞지? 이게 시커면데요? 이 시커마지. 이 속에가 새빨갛지. 한번 보실래요? 네. 보리고추장입니다. 아, 이게요? 얘네 다 보리고추장이야, 이게. 이게 특히 개운한 국물 맛을 낸단다. 맛의 비밀 넷. 집집마다 다른 비법의 양념장을 사용한다.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.